그래가지고 원래 아직도 공사 계속하고 있는데 네. 공사가 영원히 안 끝날 것 같다는 얘기도 있어. 거기 경주에 방패장이. 아, 그 우리 애가집인데. 거기가 이렇게 방사능이 이렇게 피식피식 새어나올 수밖에 없대. 근데 거기다 이게 이게 뭐 소량이 새어나니까 사람한테는 괜찮아. 조금씩 방사능 쐬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아, 이건 소량이 새나니까. 약간 개 멋있다. 아,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공사 기간이 엄청 늘어지고 있어. 네. 거기가 원래 입지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입지가 이제 들어가 다 안 한다고 하니까. 네. 다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저기는 경내 단층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어. 입지가 좋지가 않대. 근데 이제 어쨌든 해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 비용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자, 그러면은 결국 이 방사능 폐기물의 폐기 비용까지 포함하게 되면 네. 원자력 발전은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영약 같은 거예요. 땡겨 쓰는 거죠. 거기다가 후쿠시마고 한번 나면 그 이후에 오는 사회적인 비용을 상상 초월하는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는 결코 좋은 에너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후쿠시마 쪽이랑 우리나라랑은 막 설명이 하여튼 길다면 똑같이 원자력 쓰는 발전소인데 되게 발전 방식이 달라가지고 동일한 형태의 사고 우리는 이게 기술적으로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나라만의 기술이 있잖아. 네. 그리고 진짜 웃긴 건데 일본 애들은요 스타일이 매뉴얼 중심주의라서요. 보면 사고가 날 수가 없어요. 처음 설계가 이렇게 보면 와 이거는 죽었다 깨도 사고 날 수가 없다. 그런데 얘네가 그 예상한 2천만 가지 경우의 수 밖에 있는 그 한 가지에 대응을 되게 못해요. 그래서 후쿠시마가 터진 거거든요. 우리나라는요 보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내일 터져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때워서 오늘도 아주 조그만한 사고가 나요. 가끔가다 뉴스 보면 고리 발전소 멈췄다 이런 거 있죠. 그게 이제 조금 큰 틀을 난 거고 매일매일 사고 나는데 그걸 계속 메꿔.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지? 응용기술이 예, 이게 애들이 계속 매일매일 계속 트롤과 싸우니까 한마디로 카피드 같은 거지. 그러니까 카피드 같은 거지. 그 어떤 매뉴얼도 없지만 그래서 땜질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되게 사고가 절대 안 나요. 그런 게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미국에서 비행기를 수리하면 부품을 더 달라고 하는데 그러고도 비행기 안 뜨는데 우리나라 부품이 남는데 비행기 떠요. 이게 또 좋다고 그것도 펴먹고 팔아서 또 왔다 갔다 해요 또. 네. 원자력은 네. 결국은 처음에 딱 했을 때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 비용이 전혀 계산되지 않고 건설 비용에서 그 다음에 그 원자력 한마디로 이제 석탄 네. 거기 듣는 재료 이 비용에 대비 나오는 전력 이것도 좀 엄청나게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것만 계산한 건데 그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수명이 30년이다 네. 근데 막 여기 땜질하고 모여가지고 10년 다 쓰게 됐습니다. 네. 자 수학 40년 썼어. 근데 막 멈춰. 이거 만약 후쿠시마 터졌어 이거 터지면 어떡하지? 근데 이것도 문제인데요 여기에 또 고려되지 않은 점이 뭐냐면은 방사물 일단 폐기물을 묻잖아요. 그럼 그 땅은 못 써요. 그럼 이 땅을 문제는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내 밑에 애들이 써야 돼요. 그렇지. 요 비용도 고려를 안 했다는 거죠. 그렇죠. 내 손자가 쓸 땅을 내가 지금 떼게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요 비용은 또 어떻게 계산할 거냐고. 그런 것도 이제 네. 여러 가지 길게 봤을 때 단순히 딱 눈앞에 요만큼만 보면은 원자력 발전이 굉장히 효율적인 에너지원인 것 같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길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이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원자력을 빠는 집단이 있어 기술적으로도. 아, 원자력을 뭐, 빠는 맞아야지. 애들의 완전 제일 네. 큰 논리는 그거예요. 네. 첫째는 영약을 사는 이유랑 비슷해요. 이제 우리 후손들이 그러면 그 발전 속도를 느그 땅을 안 더럽히기 위해서 했을 거보다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랑 네. 둘째는 우리 언젠가는 이거 저렴한 비용에 완벽하게 처리할 기술 우리 언젠간 개발된다. 아, 그러니까 처리. 지금 병 책에 나오는 거가 그때까지 우리 일단 버티자. 일단 묻어. 일단 버티자. 묻어. 우리 영약 4개 먹다 보면 언젠가는 더블킬 난다. 그러면 이거 다 회수된다. 그러니까 제가 저기 돌안들 때 우리 영약 빨고 또 빨고 언젠간 우리 이거 돌아온다. 그걸로 버티는 거죠. 돌아와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까지는 안 되고 이제부터 우리나라 지금 경주 방패장 공사가 들어가 그게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일인 그렇죠.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도 경주 방패장이 완공이 안 됐어. 근데 그것도 재밌는 건 저준이 중준이 방패물
방패장 고준희 방패장이 아니야. 네. 저준희 방패장 정도 수준일 거야 아마.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네요. 중저준이 아니면 저준이야. 네. 그게 뭐냐면 방사능 농도가 낮은 것들. 그러니까 가장 얘기하면 저준희 방패물은 장갑 같은 거 있잖아. 장갑 같은 거. 이게 노출됐었던 거. 옷 이런 거 담아가지고 버린단 말이야. 오염이 돼 있으니까 피폭됐다 뭐 그런 표현 쓰잖아. 네. 이러면 해가지고 뚜껑 나서 밀봉해가지고 딱 막아라. 이게 저준이야.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중준이 뭐 방패물이 이제 그거보다 좀 더 방사능이 높은 거고 네. 고준이는 아예 없어? 그러니까 고준이 폐기물은 재활용을 계속해요. 아 그래? 네. 아 그거는 그냥 계속 쓸 수 있는 거야? 네. 고준이는 다 네. 없을 때까지? 네. 그럼 고준이가 점점점 저준이 중준이로 소멸되는 거네? 그러니까 저준이는요. 아까 말씀하신 장갑 같은 옷인데 근데 폐 연료봉이라는 게 그럼 고준이잖아. 이 폐 연료봉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럼 폐라고 하면 안 되지. 왜 폐 연료봉이라고 그러지? 폐 연료봉은 못 쓰는 게 폐 연료봉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쓰레기통에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튼 아 누가 쓰레기통에 버린다. 아직 그거 계속 쓴다는 거 아니야? 아 영원히 쓴다고? 우리나라 그게 재처리가 안 돼. 맞아 법적으로. 왜냐면 핵무기를 만들 수 있거든. 미국이 그거를 흑인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 폐연료봉을 재처리를 못하게 돼 있어 우리나라는. 재처리 기술이 있는데. 야, 맞다 참고로 기술적으로요. 맞아 내가 그게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 미국 갔을 때 내가 그때 얘기했다. 딴 거 다 알아고 그거 재처리하는 것만 승인 받아오면은 내가 박근혜 5년 동안 계속 아버지 뭘 대신해도 나는 박근혜를 진짜 찬양할 수 있다. 그 얘기 했었어 방송에서. 근데 안 됐네요. 그건 말도 못 꺼냈어. 말도 안 꺼냈어. 아 말은 꺼내고 왔어야지. 아니 저 제 이거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참고로 우리나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다 됩니다. 아 재처리 기술? 그러니까 못 우리가 핵을 못 만드는 이유는 철저히 정치적이고 어떤 정책적인 문제지 기술적으로 무조건 만들 수 있어요. 무조건 만들 수 있어요. 그 핵탄두 발사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발사체는 좀 못 만들지. 아 뭐 미국 본체 쏠 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렇지. 네, 그러니까 다 만들 수 있어요. 어디까지 쏠 거? 북한한테 쏠 거? 네. 그 정도는 북한이 일본, 무조건 일본, 아니 북한한테 쏠거든. 현재의 포에 북한에 쏘면 일본에 무조건 날아가지. 현재의 포에 꽂으면 끝인 거고 미국까지 쏘는 게 미국까지 쏘는 걸 못 만든 이유는요. 안 해봐서거든요. 이론상 되는 거 있잖아요. 아이씨, 네. 나로우도 맨날 네. 그때 러시아가 다 만들려고도 빅사면 하는데 그거. 그런 행위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 행위가 제일 무서워요. 그걸 쏘는 대통령은. 예. 야, 이 약발이야. 야, 이 씹새끼들. 야, 나 쏠 거야, 지금. 전 세계가 죽어. 나도 몰라, 씨발. 나 격차하려고. 예. 다 드신 거야, 씨. 야, 나 주유소 승격사 끝내. 마지막 그거? 예. 다 뒤지자고. 모르겠어, 나. 제일 무섭네. 움직여버릴 거야. 그거 누르는 새끼 어차피 나도, 틀림 나도 뒤지자고 누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에 딱 있는 거야. 나로가 딱 서 있어. 그 다음에 그 위에 핵탄도 딱 얹혀져 있어. 그냥 그러고 사는 거야. 우리 건드리지 마. 건드리지 마. 누를 거야. 어디 갈지 몰라. 근데 빨간 성공했어. 위성을 돌고 있어, 씨발. 핵탄두 위성 내에서 돌고 있으면, 씨. 근데 내가 그때는, 그때 낙엽목 막 이거 있을 때, 그때 내가 얘기했었던 건데, 이게 우리나라는 예처리가 결국은 방패물 처리가 지금 너무 시급하단 말이야. 네. 너무 많이 쌓여있어가지고, 이게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이걸 하게 되면은 뭔가 다시 이거 방패물을 어느 정도 이제 네. 할 수 있는 그게 생긴 그럼 얘기는 꺼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네. 니네들이 입회하에 뭐 이렇게 해서 우린 이거 지금 처리를 해야 된다. 네. 고준위 폐기물 이거 폐연료봉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놔두면 우리나라 오염되면 안 된다. 우리는 씨발 친구 아이가 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니네들이 다 조건 다 그래. 핵무기만 안 만드는 전제 조건에 모든 걸 다 들어주겠다. 처리했으면 재처리만 할 수 있게 해줘라. 이걸 왜 못 꺼내냐고. 그게 대북이랑 걸려서 더 그래요. 아 그러면 씨발 니네들 갖고 와도 니네 나라에서 처리해주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나? 안 갖고 와줘 그냥. 아 그러니까 뭐라 내달라고. 아니 우리 여기서 터져 죽는다고. 야 눌러 씨발. 북한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존대기 전에 이 방패물 때문에 존대기 생겼다고 이 얘기를 왜 못하냐고. 아우 참 나는 내가 봤을 때 그 얘기할 수 있잖아.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니 근데 할 수 있죠 충분히. 말도 못 꺼냈다라는 게 아 뭔 얘기한 것 같지. 이게 왜냐면 북한한테 6자회담이니 뭐니 하면서 계속 요구하는 게 결국 핵심이 이제 핵팩인데
그거 할 명분이 엄청 빠지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보면은 예. 우리 지금 핵폐기물을 처리해야 된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우리나라 이제 원자력 발전소는 꽤 오래 역사가 있으니까 네. 지금 이제 이 폐연료봉을 처리해야 되는데 네. 폐연료봉 재처리라는 건 결국 핵무기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니들이 그 IAEA가 있잖아. 네. 그럼 니들이 EPA에 이거 핵연료봉을 재처리하는 것들을 뭔가 할 수 있게 방법을 만들어 놔라. 이 얘기를 왜 못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핵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씨, 아무리 뭐 좋댔는데 말이 아니지. 그리고요 또 되게 그 그러니까 뭐 그게 핵폭탄 기술 어쩌고 하는데 핵폭탄이 원자력 발전소보다 만들기 쉬워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돌린다는 거 이거를 그치, 핵폭탄은 무조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후쿠시마가 핵폭탄 터진 거잖아요. 그걸 핵폭탄이 안 되게 하는 기술이 원자력 발전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핵폭탄은 무조건 만들 수 있는 상태고 이게 또 이제 발사체 문제가 거의 다고. 그것도 거의 다 됐어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가 네. 어쨌든 미국에 네. 눈치를 많이 보잖아. 기왕 이 정도 눈치 보는 거면 아예 미국한테 더 내주고 재처리하는 거 허락 받는 게 난 낫다고 생각해. 다 내줘도 근데, 미국이 그거 허락 안 해주겠네. 아니 제가 볼 때 재처리 되게 하려면 주둔군 규모가 10배 늘어야 될걸요? 미군이? 네. 아 그러면은 뭐 더 좋은 거 아니야? 가스 할아버지도 좋아하고 좋네. 그러니까 지금은 주둔군이 상징적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니들 여기 치는 건 미군을 건드린 거야. 요런 의미 이상 어떤 주력군의 규모가 있진 않잖아요. 주력군 규모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아, 아무튼, 미국의 입장은 아무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방폐물이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처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굉장히 심각하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지금 효율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다 얘기하다가 뭐 이런 얘기까지 그리고 지금 이미 그 방폐물이 발생하지 않는 원자력 기술도 계속 개발 중이고 그 대체 에너지 쪽은 크게 두 바로 나뉘어요. 그 핵바, 비핵바 이렇게 나뉘거든요. 핵바 쪽은 그러니까 원자력 개영역 좋은 건데 이제 단점만 아, 그래. 해결하면 이제 그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쪽으로 막 빠는 애들이고 이 비핵바 이제 핵노답 약간 근데 그렇게 원자력을 지지했던 프랑스가 국민 투표를 붙였을 때 그걸 왜 원자력은 아웃이라고 했잖아. 그걸 왜 투표로 결정하지? 프랑스 애들이 그렇게 했다고. 걔네들도 투표로 하는 거는 국민 수준이 높으니까 투표로 붙이는 거지. 저는 그건 투표를 할 건 수는 아니라고. 아니 계속 빨다가 걔네들도 이제 안 빨다고 원자력을. 왜 투표를 해야 돼? 그런 중차대한 거를 투표를 더더욱 해야지. 빨갱이네. 그러게. 아니 그니까 더 그니까 되게 전문적이고 그런 거지 무슨 약간 뭐 핵의 이미지 막 약간 요런 거에 많이 치중된다고 생각해서 프랑스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구만. 왜 전 프랑스 국민이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무 자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빨갱이구만 이거 투표로 할 사안이 있고 아닌 사안이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니까 그러니까 국민투표에 붙여야지. 예를 들어서 투표니까. 예를 들어서 광우병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것도 사실은 국민투표에 붙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안조차도 30개월령 이상 이게 광우병에 걸려서 내가 먹었을 때 광우병 걸린다 안 걸린다 확률적으로 이 싸움이 아니야. 우리가 왜 얘네들이 다른 나라는 안 빠르고 우리나라만 이걸 먹어야 되느냐? 이거에서 이걸 먹었을 때 우리가 수입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럼 이득이 뭐냐?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지. 왜 우리는 일본과 대만 우리 주변 국가는 아무도 그걸 수입 안 하는데 우리만 미국에 선물을 줬어. 그럼 우리가 그거를 우리한테 미국한테 선물을 줬는데 그럼 우리는 뭘 받아왔느냐? 이걸 계산해보고 아 이거 요 정도 먹는 거는 수입해주는 건 우리가 좀 더 얻는 게 나은 것 같아.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서 딱 두드려보고 아 이거는 수입해. 우리가 얻는 거 여기서 얻는 거 있으니까 이런 거가 나와주면은 몰라도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 그냥 먹어 이렇게 되니까 반발을 하는 거죠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뭐 광우병 같은 경우는 근데 광우병도 당연히 국민투표 안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차라리 해도 되는 영역이라고 봐요. 그건 영역이고 아 이상 이거네 둘 다 아닌데 굳이 아니, 따지면 그거네. 원자력은 오히려 내가 살아가야 될 땅이기 때문에 저 원자력을 안 하면 우리가 좀 결국 그렇게 될 거 아니야. 원자력을 점점 줄여나갈 거다. 그러면 전력이 부족해져도 니네 사는데 불편할 수 있다. 자 어떻게 할래? 국민투표 붙이자. 우리 불편해도 그러면 원자력 줄여가면서 하겠다. 결국 이거니까 장세한 씨 생각을 알겠어요. 무슨 의도인지.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붙이잖아요.
그럼 원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런 선동됐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한 표고. 아니 선동? 알았어 이 말 뺄게. 그냥 원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오른 신문으로만 지식을 접한 사람도 한 표고 원자력을 하루 일 평생을 바친 사람도 한 표고 이게 불만이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때 어차피 걔네들 다 프랑스 국민이고 1인 1투표라는 그 명목이 있고 이 사안 이고 나발이고 떠나서 이게 나한테 그 뭐냐 영향력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건 모두가 1인 아니 내가 지금 말이 정리가 안 된대. 그러니까 얘 당신은 그게 문제라고 부당하다고 보는 건데 나는 그게 합당하다고 본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되게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란 말이죠. 전 그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K9 자주포를 50문을 늘릴 건데 이거 말고 뭐 K4로 바꾸려고 이런 걸 국민투표 안 하잖아. 왜냐면 모르니까. 아니지 그건 몰라서가 아닌 게 아니라 국민투표로 다룰 만한 사안이 아니기 그렇지. 때문에 그렇지. 이거는 내가 내가 정리하겠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 우리 생활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부분이란 말이야. 결국 전력을 원자력으로 할 거냐 아니면 원자력 비중을 줄여나갈 거냐 이거에 대한 거를 하는 거고 자 이거는 어차피 누구나 전기를 다 쓰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국민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투표에 부딪힌 사안도 맞아. 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정치인들이 이걸 가지고 국민투표라는 거는 이거 철저히 이상적인 현실적인 논리로 들어가자고. 그러면 정치인들이 국민투표를 붙인다는 거는 면피를 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가든 국민의 선택대로 간다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주 갈등이 심하고 대립이 심한 걸 국민투표에 붙이면 돼. 프랑스는 그 선택을 한 거겠지. 저는 그게 그나마 지금 현지 사회에서는 그게 답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나는 그게 답이라고 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국민이 그걸 해야 되고 그러면 이 편과 이 편이 서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 그 과정에서 수립된 여론과 이거에 대한 민의가 딱 나오면은 그거대로 그러면 인정하고 가자. 이게 가는 게 나는 나도 옳다고 봐. 우린 너무 국민투표 안 해요 또 문제는. 아니 그 너무 안 해요. 아니 난 그거 원자력만큼 엄청난 사안인데 그거를 투표에 붙이는 건 난 당연하다고 보거든요. 원자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99%거든요. 그거를 알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왜요? 그걸 안다는 건 우리가 원자력에 대한 거 경험을 했다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경험이 아니라 공부를 아주 조금만 해도. 실질적으로 얘가 뭐 어떻게 돌아갔는지 안에서 그걸 알아야 아 이러면 이거는 이런 파트로는 사고가 날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게 네.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게 100은 아니잖아. 100%는 아니잖아.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원자력은 사고가 안 날 가능성이 높지만 한 번 나면 엿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비행기를 앞으로 우리 공항 그러니까 우리 항공을 앞으로 운영할 거냐 말 거냐 이걸 국민투표 이거랑 비슷해. 제 생각 그래요. 비행기랑은 좀 다른 문제죠. 비행기는 운송수단인데 비행기를 대체할 수 있는 운송수단이란 게 존재를 하냐고.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대체 못해요. 원자력 멈추면 전기 싹 나가요. 아니 그냥 프랑스랑 비교하겠는데 우리나라도 그런데 나는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어떻게 할래? 나는 반대표를 붙일 건데 그거를 만들어 놓고 정지시켜야지. 돈 더 써갖고 그건 화력 돌리던가.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 우리나라는 대체할 수가 없지. 그래서 지금 나는 이제 원자력을 나도 원자력 반대하는 이유가 좌빨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비싸. 저는 원자력을 반대한 게 아니라 그거를 국민투표에 붙이는 건 완전 반대. 나는 이제 그 부분이냐 그 문제는 원자력은 비싸다고. 폐기물 처리 비용이 너무나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고 사회적 갈등까지 그 비용까지 하면 원자력이라는 에너지는 너무 비싼 에너지다. 싼 에너지가 결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을 더 이상 늘릴 필요는 없다. 지금 있는 거 수명 다 되면 없애고 그냥 지금 있는 거하고 나머지 수명 다 된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지금 빨리 논의해서 다른 발전소를 세우는 게 나는 훨씬 더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저도 그쪽이 한 표입니다. 나는 그거인 거고 지금 당장에 원자력 발전소를 다 꺼버리면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거를 이거가 이제 수명이 다 된 것들이 있어. 그 다음에 지금 뭐 짓고 얘네 수명이 다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에너지만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 다른 발전소를 미리 준비해서 건설을 해야지. 그게 그러니까 아직도 내연기관을 자동차에서 쓰는 이유는요 그거를 비슷하게도 못 따라오거든요. 거의 모든 방법이 아직도 뭐 하이브리드나 전기자동차 하는 것도 되게 미미한 수준이고 아직도
불떼서 어떤 걸로도 불떼서 이게 아 그러면은 석탄 발전소나 기름 발전소로는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 근데 비율이 원자력 발전소 비율이 얼마인데 우리 지금 발전량 기준으로 40% 가까이 돼요. 40% 엄청 늘었네. 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냐면 그러면 그 원유를 다 수입해서 발전 다 꼬라박으면 돼요. 되겠지. 당연히 돼요. 근데 그게 맞느냐는 거지. 그니까 지금 전기 소요는 계속 늘어서 삐뚤하면 낮에 뭐 에어컨 줄이라고 난리 있단 말이야. 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기세가 지금도 계적자로 발전하는 중인데 그 걔네들이 병신짓 한 거지. 그거 뭐냐 저기 전력공사가 그거 뭐냐 기업 전기요금 올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아니 뭐 어쨌든 그거 하면은 20종가 그 빵꾸 난 거 메꿀 수 있다며. 근데 기업들 절대 전해본 장사 안 할 거고 산업용 전기세 올리면 무조건 물가 따라 올라가요. 무조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아 잠깐만 그거 가지고 물가를 올린다? 당연히 올리겠지. 왜냐면 전기세 올렸으니까 그 오른 만큼의 어떤 이윤 감소량을 기업이 그냥 부담을 할까? 난 대감치 절대 안 들어. 아 이 새끼들 진짜 날강도인 게. 그러니까 전기세 지들이 왜 혜택 받은 거에 대해서는 왜 고려 안 하고? 아 뭐 꼽으면 쓰지 마 막 이러면서 가격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또 규제가 해야지 나 국가가. 야 니네 그동안 싸게 썼잖아. 그러니까 물건값 그대로고 전기세 많이 내 이렇게 그리고 돼야지. 전기세를 올리면 총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후반 그러니까 최종 소비자 쪽으로 갈수록 이 물가는 점점 더 올라요. 아 근데 왜냐면 어쨌든 기업에 대한 전기 요금은 무조건 올리는 게 맞다고 지금은. 그러니까 아이가 얘네 원가보다 싸게 쓴다고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그것도 당신대로 따지면 돈 안 된 걔네 그 뻘짓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것도 영약빨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그것도. 그것도 왜 영약빨이 뭐 다 영약이야 뭐 말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영약을 50년째 빨고 있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돈 안 빨면 안 되는 거라. 에이씨. 허깅하면서 영어를 빨아야 버틴다고 지금. 이제라도 그만 빨아야지. 근데 그러면. 이게 지금 짱세라는 논리 때문에 아직까지도 기업을 못 건드리는 거거든. 얘네들이 지금 원가 이하의 전기를 쓰고 있는 게 맞아. 그리고 많이 돌리면 오히려 혜택을 줘요. 그게 옛날 박정희 시대 경제 발전 그 시대는 공장을 많이 돌리면 그만큼 일을 한다는 거니까 오히려 혜택을 주는 그 방식을 아직까지도 취하고 변하지 않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 경제를 캐리했던 제일 큰 원동력은요. 비정상적인 에너지 물가예요. 그게 정말 크지. 예, 그거 빨로 버텼거든요. 그거 빨은 아니고 뭐 진짜 거의 그거 빨이 여러 가지가 빨아요. 있는데 그 중에 엄청난 요소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물가는 잡으면서 산업을 키운 엄청난 원동력이라고 한전이 이렇게 퍼다 주면서 결국 에너지 가격이 보세요. 에너지 가격 오르면 밀가루 농가도 단가 오르죠. 그거 재분한 애들도 오르죠. 맞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최종 피자 먹는 애는 얼마나 더 오르겠냐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논리 때문에 지금 큰 공장들이나 얘네들 전기를 못 올리는 게 맞거든. 그래서 이거를 효율을 높여서 일반 가정들한테서 쥐어짜는 것도 맞고. 그러면은 이 논리는 사실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논리일 거란 말이야. 얘네 올리면 물가가 올라갈 거다. 자, 얘네를 안 올렸다고 해서 물가가 안 올라갔느냐. 나는 사실은 이거는 되게 고민을 이 논리로 가면 영원히 기업들한테 혜택은 영원히 줘야 되고, 그렇죠. 일반인들은 영원히 그래도 나는 이거 올려도 적정한 선에서 결국 경쟁은 일어난다고 보거든. 어느 정도 선으로 야금야금 올려가지고 얘네들이 체감할 수 있게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조금씩 인상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서 물가가 오르고 뭐 한 얘네들이 뭐 가격을 올린다? 결국은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도태가 될 거라고 나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논리는 되게 나는 마음에 안 들진 않아. 전기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싼 에너지는 나도 맞다고 생각해.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이제 집에서는 누진세 이런 거 어마어마하단 말이야. 아 엄청나죠. 막 30만원 40만원 50만원 막 나와. 여름에 에어컨 빵 받으러 나와. 100만원 넘게 막 나와.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다고 일반 가족들이 에너지를 막 쓰느냐 진짜 절약해졌어. 여름에 진짜 절약했는데도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지 절약해졌어. 그리고 겨울에도 가스비 되게 아끼어 쓰는 나라야 우리나라는. 빡빡 떼고 살지 않잖아. 그런데 이제 항상 뭐 TV에서 올 여름도 무슨 블랙 뭐 어쩌고 하고 그 소리 나오면 블랙아웃이니 뭐니 아가 찢어보고 싶어요. 아 나 진짜 열받아. 와. 왜 그거를 왜 일반 국민들한테 아껴서 막 이러고 있는 국민들한테 협박을 해. 이미 손해보고 있는 사람한테 더 손해보고 있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진짜 열받거든. 그리고 그 블랙아웃 말을 한다는 자체가요 전기세가 또이또이만 됐어도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기세 또이또이 안 해도 돼. 봐봐, 그러면 그 적자를 누가 메꿔? 국민들이 내 세금으로 그 적자를 메꾸잖아. 네. 그 적자